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헷갈리는 메이크업 베이스와 프라이머, 기초 화장 후 파운데이션 사용 전에 발라주는데요. 개인의 피부 고민을 보완하고 후에 바를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어 보다 완벽한 피부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칙칙하거나 노란 피부, 홍조 같은 피부를 컬러 코렉팅을 해 톤을 보정해준다면, 프라이머는 모공과 요철 또는 잔주름을 채워 매끄러운 피부결을 보정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신 분이라면 프라이머 먼저, 그 후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업 베이스에 프라이머 기능이 더해져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중 요즘 제가 매일 바르는 메이크업 베이스, 헤라 매직 스타터를 사용해 볼게요. 매직 스타터는 별도의 프라이머 없이도 피부결도 매끄럽게 해줄 뿐더러 컬러 코렉팅 효과도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제품의 미세한 펄이 은은하게 빛을 반사시켜서 블러 효과를 한 듯이 피부결점이 안 보이도록 해주더라고요. 헤라 매직 스타터는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붉은 피부톤이 고민이시라면 3호 민트를, 노란 피부가 고민이시라면 2호 라벤더를, 그리고 칙칙한 피부톤을 밝혀주고 싶다면 1호 로즈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요즘 화장을 해도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칙칙한 안색을 화사하게 밝혀줄 로즈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피부 결점과 상관없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면 확실히 밀착력과 지속력의 차이가 나서 꼭 사용하는데요. 특히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면 기존의 밀착력과 지속력에 부팅해주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파데를 바르고 덧발라도 커버가 안되고 두꺼워지기만 하시는 분들, 파데가 너무 매트해 건조해지시는 분들, 금방 지워지거나 들뜨시는 분들, 파운데이션 전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셔서 촉촉하고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보세요.